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의 그 온라인 신문 일면에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중국이 참 놀랬다 이런 이야기 했던데. 그래 내가 그냥 그 기사 보는 순간, 야, 너가 그냥 그러면 너가 우리 얼마나 때렸냐. 너가 맞을 때 누가 너가 함께 그냥 갈수 있냐. 아프냐고 이야기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미중 충돌. 이 문제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 보니까 중국 국방대 교수더라고요. 아, 국방대 교수.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다는 우리보다 그뭐 낫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저도 사실 이제 뭐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워낙 이제 뭐 많지만 저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이제 오디언스입니다만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하나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만 계시죠. 그러면 이제 광고를 좀 해야 아, 되는데, 우리 아닙니다. 박희락 TV죠. 예. 박희락 TV 오늘 방송 마치시고 정말 많은 분 모셨지만 여기서 이렇게 국가 간의 투철하게 상황을 그냥 냉철할 정도로 봐가시는 분이 드무니까 박희락 TV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격려도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죠, 이제. 거기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지금, 현 미국에 가장 유명한 석학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관해서. 한 사람은 이제 그, 미어 샤이머 교수라는 사람이고요. 또한 사람은 이제 뭐,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존 A. 미어 샤이머, 그다음 그레이엄 앨리슨. 샤이먼은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그거는 시카고 대학이고, 시카고 대학에 시카고 대학이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슨 하버드 하버드 대학이고. 대학에 있고. 근데 미어 샤이머 교수가 이제 2001년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강대국 정치의 비극,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라는 책을 썼어요. 강대국. 예. 그거를 2014년에 증법판 나왔는데, 그거를 그, 저, 누구죠? 우리 또 TV 잘 하시는 그 경제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삼성 경제연구소에 계셨던 분, 그걸 번역도 했었는데, 예, 우리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기독교 믿으시는 분, 무슨 그 아이고 이철, 어쨌든 그분이 번역도 하셨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미중 충돌은 불가피하다. 예, 어쩔 수 없다. 이게 이 미국이 이제 이 강대국이고 중국이 도전하면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지향하는 목적지, 가치가 너무 예, 다른 것 그렇죠. 같아.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이엄 앨리스라는 교수 2017년 최근에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큰 제목이 Destined for War. Destined, 운명 지어지다. 전쟁을 위해서 운명 지어졌다는 거죠.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Club? The trap. Thucydides trap이라는 게 이제 Thucydides가 역사를 쓰면서 아테네의 부상을 스파르타가 막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와 이제 그 중국이 이 투키디데스 트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세기 이후로 16번의 그러한 그 투키디데스 트랩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비슷하다. 12번이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두 석학이 결국은 이제 미중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충돌은 냉전 시대와 더 다르다는 거죠. 냉전 시대에는 이제 이그저 뭡니까? 양극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균형이 되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극 체제가 더 불안하다. 특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중국의 민족주의가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하다. 예. 또 이제 문명 충돌의 성격도 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중국 양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그 여론이고요. 또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한국이 이제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대리 전쟁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면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어 깡패 보스가 직접 싸우기는 뭐할때너 대신 가서 저쪽에 쫄 많이 보내고 이쪽에 쫄 많이 보내고 하는 식으로 실제로 우리 약소국의 비극이지만은 우리 6.25 대리전쟁. 전쟁도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저쪽 공산주의 진영인 중국 소련 간의 대리 전쟁이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대리 전쟁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루는 거, 균형 잘하는 거, 양쪽에 다 이제 뭐 중간에 있는 거, 이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제일 불리한 거예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예. 그래서 이때는 강력히 붙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그걸 밴드 웨거닝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쪽 가장 강력한 나라하고 붙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가치가 일치하고. 가치가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미국,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 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상황을 모르는 얘기예요. 저는 결혼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예요. 예, 결정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도 결혼해서 북한하고. 북한 동맹국입니다. 우리 그 2008년도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폭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이제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을 때 이명박 대통령, 야, 이제 우리 안보 협력까지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전혀 안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했어요, 오히려. 그 안보리도 못 올라가게 해서 의장성명 끝나고 천안함은. 그리고 연평도 폭격은 백주 대낮에 북한이 쏘는데도 불구하고 양 대사 같이 불러갖고 이제 양쪽 다 무력하고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이제 뭐 국제관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서 뭐 합니다만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겠다는 것은 바람피우자는 겁니다. 미국 저쪽도 그죠? 예. 불가능한 일을 갖고. 불가능한 일을 갖고 균형을 잡을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참 우리가 미국 버리고 가면 그쪽이 북한하고 저 이혼을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낭만주의라 보는데 그게 예. 바보 천치지. 예. 참. 그래서 이제 이 미중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 누가 이기겠느냐 한번 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아직은 중국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아까 말씀처럼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이건 참 그 고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큰 걸 놓치고 있는데요. 자꾸 이제 일본에 대한 과거 역사를 너무 이 사람들이 많이 과장을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발전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경제 문외 아닙니다만 일본으로부터 발전 모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배워서 우리가 된 겁니다. 안보도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됩니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능숙하게 다룹니까? 아베가 바보라서 뭐 골프장에 넘어지면서까지 뭐 그다음에 이 스모어 하는데 그 전통을 깨면서까지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 앞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50억 달러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봐야 된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중국 눈치를 봐서 뭐 머뭇거리니까 중국이 옳다 싶어서 너 배치하지 마. 이유도 없습니다. 너 왜 형님이야? 배치하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뭐 무역 저 제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에는 그 사드 레이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배치됐어요. 중국이 제일 처음에 2006년도에 배치할 때 입을 댔어요. 왜 그거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단호하게 그랬어. 이건 내정 간섭이다. 이건 우리 일이야. 그러고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그다음에 중국 관계는 좋아요. 오히려 무역 관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한테 자꾸 기대를 주니까 우리 중국 네 편 할까요? 기대를 주니까 조금만 이제 뭐 미국하고 더 가까이 하면 중국이 너 왜 내하고 바람 피운다 그러다가 왜 자꾸 저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미국 편이고 한미동맹이야. 너는 북한하고 동맹이자 너 북한부터 깨. 북한 핵을 없애면 우리가 너하고 친구할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미중 충돌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이 참 뭐 하나도 이제 뭐 다른 게 없네요. 그런 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 참 때로는 참 난감할 때가 참 옳은 일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자꾸 옳지 않은 길을 그렇게 가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국민들이 바로 저게 우리가 믿는 생각이다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겠나. 아마 이제 대표님도 이제 경제를 하셨잖아요. 그 정치학을. 네. 그걸 아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뭐 머리에 있는 개념 갖고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통계로 이미 딱 나와 있는데, 통계로 딱 나와서 뭐 저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고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가 어디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도 조금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 불안하게 돼 있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우리 삼국지의 패, 삼국지 연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제 술자리에 만나면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막 얘기할 겁니다. 국제정세를. 미국이 어떻고, 미국다가 트럼프가 어떻고, 시진핑이 어떻고, 뭐, 푸틴이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사실 그 중에서 확실한 어떤 팩트, 하나 갖고라도, 팩트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가 진짜 관념적으로 논의하면서 그냥 어떤 저 이 손바닥에 이 있는 것처럼 다 안다는 자랑을 하다가 밤새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그 감남물려에 뭐 술안주로 쓰이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현 정부 내에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네. 저는 현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이나 또 이 핵억제에 관한 책, 논문 저는 다는 하건대 단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하게 읽은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그 책이, 아, 예, 그것도. 요건 제가 최근에 예, 이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죠.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저렇게 저 카메라 보시고. 아, 예.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공 대표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여기 순서 날라갈 건 안 갖고 왔고.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뭐 상황은 어땠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책 이름 비핵화 협상이 위험한 실험. 실험, 예, 예, 실험이다. 실험. 예, 실험 잘못됐다는 예. 것이고요. 그건 언제 나온 책입니까? 요게 한 4월쯤에 4월 정도. 네. 최신작이네요. 예. 요거는 이제 진짜 최신작입니다. 예. 7월에 나왔는데요. 다 부지런하시네. 요거는 이제 국가안보론이라고 해서 안보에 관해서 이제 이 개론서를 예. 이제 출판사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박혀 있으면서 제가 공부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안보 개론서 쓴 거 보니까 전부 국제관계만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보라는 것은 전쟁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전쟁의 문제, 군사 이론 이런 걸 좀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 핵 문제가 없어요. 국가 안보론에 핵 문제를 넣고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국가 안보론 같은 이런 종류의 책은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배가 보시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겠네. 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쓴 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군에서 나오니까 예. 자, 뭐 죄송합니다만 예. 군 출신으로 보잖아요. 군 예, 출신의 예. 기본 그거는 그럼요.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무식하다. 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 그래도 제가 저 무슨 국회의원 뽑으러 잠시 가가 혼인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저 비례대표 위원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군인 출신들이 국가관이 가장 반듯했어요. 그게 굉장히 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 그래도 저 양반들은 좀 다르구나. 예, 그래서 제가 논문을, 우리, 저, 교수 생활 하면서, 우리, 국민대학에서 제가 표창도 받고, 예. 1년에 10편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엉터리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정말 참, 뭐,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 박일학 교수님은 현재 여러분들도 뭐, 칼럼이라는 걸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군에 오래 계시다가 또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방송 마치자마자 박희락TV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국방, 안보, 국제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이 제가 이제 대수장에 딱 전화를 해서 이제 장군님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1번으로 박희락 교수를 모시면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 급히 전화했는데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박희락 TV 꼭 방문하셔서 구독하시고 또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